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 작은 아씨들의 인해 박지우입니다. 저 또 왔어요. 예. 오늘은 박지우의 그림 일기 함께 하실까요? 오늘의 기분은 아주아주 아주 기대되고 설레고 엄청 좋습니다. 약간 눈을 봐주세요. 설레는, 기대되는 그런 표정. 제 최애 과일은 체리입니다. 케이크나 음료로는 더 다른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잘 그려야 되는 그런 감정이 드네요. 백설공주예요. 단발머리, 어깨뽕. 저는 항상 촬영장에 거울을 꼭 들고 갑니다. 핑크색 정말 공주 거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건 현장에는 안 들고 가요. 약간 부끄러우니까. 하지만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부었네. 응. 캐릭터 오인의 덕분에 미술을 배우게 됐어요. 촬영이 끝나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미술이 재밌어요. 잘하진 못하지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뭔가 조금 멋있는 걸 그려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실력은 안 돼서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 계속 그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잘 그렸지 않아요? 요즘 덕질하는 거죠. 인경, 인주, 인해 세 자매. 저는 요즘 작은 아씨들 덕질을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덕질 포인트는 세 자매의 매력? 정말 파고들수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데, 교복 입은 게. 저는 살짝 색조합이 망했거든요. 이거 인해의 교복인데, 인해가 세란예고 2학년이에요. 그래서 예고 교복인데, 정말 이렇게 넥타이도 기존 교복 넥타이랑 다르게 뭔가 되게 특이한 모양이고, 조끼나 치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정하게 예뻐요. 근데 그런 교복을 입어본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또 제가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나와서 예고 교복을 입어볼 일이 없어요. 뭔가 계속 예뻐서 기억에 남는 그런 교복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칙칙한데 이렇진 않아요. 좀 더 예뻐요. 전 두 개 외를 많이 쓰는데요. 업데이트하면서 이거는 생긴 거거든요. 손아트 이모티콘인데 되게 신박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진짜 이렇게 짝대기 있는 약간 개슴츠레한 표정인데,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보낼 때 이거 되게 자주 써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게시물 올릴 때도 엄청 많이 쓰고, 그냥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아씨들 첫 방송 뭐 하트 이런 식으로 할 때 많이 써요. 아니요, 저는 볼하트입니다. 볼하트. 내구죠? 박지후의 내구죠? 저 보라색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자꾸 쓰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지금 작은 아씨들 방영 중이기 때문에 작은 아씨들이 제일 박지우의 내구조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심심할 때는 정말 그냥 OTT로 영화 다시 보거든요. 영화도 있고 또 제가 웹툰 덕후예요. 진짜 요일마다 보는 게 아마 안 보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연재 중인 거는 별이 샴샵.
일요일 웹툰인데 별이삼샵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거래요. 내용이 엄청 재밌어요. 2006년도인가? 그때인데 그 시대 학생들의 사랑 얘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웹툰도 차지하고 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노래도 있고 또 개강을 해서 과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안 좋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어제 교수님과 상담을 했는데 제 학점 보고 놀라셨어요. 너무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2학기에도 꾸준히 유지하라고 그렇게 임무를 내리셨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마리 글레르 길다랗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우의 그림 일기였는데요. 재미있었으면 좋겠네요. 작은 아씨들 N차 관람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지우였습니다. 아우! 안녕. 또 봐요. 또 불러주세요.